감동과 역동의 하나원 K리그원 2023 오늘 18라운드 맞대결입니다. 대구FC 대 수원FC의 맞대결 아이뉴스포츠 강성규 해설위원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빛가람이 지금처럼 공격적인 위치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면 윤빛가람 자 왼쪽으로 내줍니다. 박스 쪽으로 슛! 골대입니다! 골대! 다시 비어있어! 슛! 빗나갑니다! 많이 몰고 있는 바셀로스 뒤쪽 세지냐 리턴 바셀로스 자, 몰고 갑니다 바셀로스 바셀 바셀로스 마무리가 마무리가 이기니까 야 아 파워 야! 야 지금 볼때 맞았나요 볼때 맞았습니다 와 자 양 팀의 전반전은 종료됐습니다 0대0입니다 아 정말 팽팽한 전반전이었네요. 승패가 나는 것보다 자 에드가 가슴으로 패스했습니다 바셀로스입니다 왼발로 슛! 골! 골입니다! 바셀로스 믿음에 보답합니다 최원근 감독의 믿음에 보답하는 바셀로스의 골입니다 가운데 이승호 정도 뒤로 내줬고요 윤빛가람! 윤빛가람! 슛! 오! 이어 슈팅! 낮은 슈팅이었는데 최원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올렸고 뒤쪽 헤더 조지는데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오히려 역습에 대한 거를 준비하라는 또 미션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자 안쪽에서 이승호입니다. 이승호 한 번 잡고 슛! 야! 골! 이승호입니다. 드디어 터집니다. 이승호! 라스에게 업힙니다. 아. 1대1 동점. 자 슛 윤빛가람 세 경기 연속 골 도전 윤빛가람 오른쪽에 황재원이 있고요 황재원의 크로스 맞아 세진야 징크스는 필요 없다 한 골을 실점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세진야의 다시 달아나는 득점이 나옵니다 도와주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공격수들이 있어요 수비 3명 세진야 어떻게 해결할지 세진야 가운데 쪽 슛! 아! 골! 굴절 득점이 나옵니다 황재원 대회를 맞아 추가골을 터뜨리는 선수는 황재원입니다 멋있어 하나 득점 하나 황재원 자 올 시즌 네 번째 꽉 찬 DGB 대구은행 파크 만석이 됐는데 대구는 정말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며 3대1 모처럼 대승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네.